언젠간 슈퍼개미. 아, 주말에 영상을 못 올렸어요. 시간이 나면 좀 올려야 돼. 이상하게 바쁘더라고요. 주말에 바쁜 동안 좀 놀러 다니면서 브이로그 찍은 게 있으니까 이따 저녁에 브이로그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뭐 강보합이겠죠? 뭐 뻔하지 뭐 별일 있겠어?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났지? 어, 글로벌 경기가 둔화. 제가 망했다. 번 돈 다 샀는데, 다 질렀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 제부가 증시 방향 바뀌나? 망한 건가? 뭐 폭락, 개폭락. 오늘 계좌 다 개폭락이네. 이거, 어? 망했다. 여보, 망했어. 나는 오토바이 타고, 어? 자기는 뭐 할 거야? 이게 뭐 좀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지고, 뭐 좀 올라가려면 떨어지고, 뭐 왜 이래요? 근데, 올라가고, 떨어지고, 급락하고, 급등하니까 이게 주식인 거야. 안 떨어지면 그게 VIP 지지율이지, 이게. 그 아재 한번 숙면해볼까? 아니 경제도 개판 5분 전인데 그놈의 지지율은 어떻게 떨어지질 않아? 이거 지들끼리만 조사하고 그게 여론인 거 아니야? 아 재미 들렸어. 재미 들려. 이거 근데 많이 하면 안 돼. 나는 이제 이슈 유튜브 하면 위험해. 왜냐하면 난 다 양쪽 다 까잖아. 양쪽 다 까잖아. 뭐 원래 한쪽에 우군 있고 이제 저기 있고 그래야 되는데 양쪽을 다 까니까. 난 진짜로 여기서 양쪽에서 다 까인다니까? 또 뭐 요새 봤더니 요새 뭐가 시끄럽냐? 그 기관단총 보였다고. 별 시덥지 않은. 아 기관단총 좀 보일 수도 있지. 그럼 뭐 그런 사람들 뭐 미국 가면 다 기절 패닉 걸려서 기절했다 죽겠네. 길 가면은 경찰들 다 글록 차고 다니잖아. 얼마 전만 해도 공항에서 MP5 경찰들 MP5 들고 다녔어. 우리나라에서도. 잘 기억나지? 아니 그랬어. 아, 별 시덥지 않은 것 같고 그거 막 공격하려고. 근데 나는 저게 여론몰이가 될 게 아는데 그런 것들이 통한다니까. 나 신기한다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야. 글로벌 경기 둔화 제부가 언젠 좋았어. 아니 올랐으면 좀 떨어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뭐 오르는 거 있네. 오늘 나스닥 오르잖아. 다 떨어진 거 아니라니까. 이런 거 조금 팔아가지고 현금 들고 기회를 보는 거지. 그래서 나스닥 조금만 팔았어요. 더 갈 것 같은데? 아니 그때 내가 자기한테 귓속말 했잖아. 그거 이제 밝혀야지. 귓속말 뭐라고 했는지 자기가 밝길래 자기가? 아니 거짓말 치고 진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 와이프야. 요게 자기보다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다음에 이랬어.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궁금해. 본인도 궁금하잖아. 자기도 궁금했지. 어. 그래서 계속 알려달라고 두 번 또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된 다음에 이게 한 거야. 내가 이제 예전에 이제 사람 궁금하게 한다고 가가지고 황당하잖아. 아니 현금 좀 들고 있으라 그랬지. 아 그리고 뭐 샀나? 오늘 저거 샀구나. 그거 갖고 꾸꾸엄 치스 사라 그랬지. 꾸꾸엄 치스 샀잖아. 그랬나? 어. 안 샀냐? 그럼 있어봐. 그러면 있어봐. 전 개똥락이네. 아니 뭐 어떡해. 존버지 뭐. 좀 팔 거. 아 현금이 없어 이제. 그날 나는 여기서 이제 별일 있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 샀지. 개물렸지. 장이 폭락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장이 뭐 개별 기업 밸류에이션이랑 상관없이 다 무너지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존버. 존버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기업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를 좀 찾아야지. 분명히 오늘같이 좀 폭락하는 사람들이 냉철 TV에 기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여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 아니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기대에 부응시켜야지. 자기 나한테 기대가 크지? 어. 내가 어떻게 했어? 그 기대에 내가 부합하는 거 이상으로 부합하잖아. 어. 그게 나야. 그게 냉철이에요. 아 이제 조심해. 이제 유명해졌나봐. 아 제가 주말에 스타필드에 책을 보러 갔어. 책을 보러 걸어가는데 어떤 잘생긴 형이 나한테 딱 그러는 거야. 혹시 유튜버 아니세요? 딱 그래. 아, 네 맞습니다. 악수하고 옆에 또 여성분 계시는데 아우 미인
훈남 훈녀더라고. 미인이더라고.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아. 딱 알아보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주말에서 책 뭐 건질 거 있나? 아, 주말에 책을 좀 봐요. 뭐 신간 나오면 뭐 재밌는 거 좋은 거 있을 수 있잖아. 책 보는 거 좋아해요. 책 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뭐 무슨 책 이름 얘기해. 깔 건데 얘기하면 안 돼. 무슨 패턴 이런 거 봤는데 아유 있어 뭐. 자기가 어떻게 부자 되는 뭐 그런 저건데 그 책 보면서 그랬지. 아니 별 도움은 안 되겠다. 그리고 책 쓴 분부터 좀 먼저 부자 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좋은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 읽었고 또 뭐 아 그 저거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는 해외에 괜찮은 비즈니스 있잖아.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일본의 상조인데 드라이브 인스루 상조야. 그래서 맥도날드랑 똑같이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번호를 뾱뾱뾱 해가지고 구조를 하고 그 향을 이렇게 대면 차 안에서 향이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죽으면 드라이브 스루로 간단하게 하는 그 비즈니스가 거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웃긴다. 저는 사실은 동양 철학, 동양 사상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사람이야. 진짜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해. 나는 동양 뭐 그런 게 형식 전혀 우리 뭐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조상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막 따르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제사나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자기 결혼했을 때 우리 집은 그런 제사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어요. 재선해서 개선하게 자기 전혀 아닌데 그지? 어? 아니 그러니까 그 드라이브 인 수르가 그렇다니까. 인간 세상은 점점 이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아. 점점 편해지려고 하지 점점 불편한진 방향으로 안 간단 말이야. 자기네 집도 풀세팅 갓 쓰면서 절하는데 조금씩 줄이잖아. 예전에는 그 딱 툴대로 했는데 거기서 뭐 과일도 좀 빼고 바나나도 좀 넣고 조금씩 바뀌잖아. 조금씩 바뀌어서 지나가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거의 뭐 유야무야한 게 된다니까. 유야무야할 거면 지금 유야 지금 제사상 엎어버리는 거야. 지금 어차피 엎을 거. 그 뻔히 보이지 않냐? 아 드라이브 스루를 그걸 왜 해? 그냥 안 하면 되지 그럴 거 같으면. 그렇잖아. 그런 식으로 조금 하다 보면 그렇게 없어지는 게 보이지. 아니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나도 한참 웃었던 그걸 보면 아니 그렇게 할 거면 뭘 하냐고. 풀 세팅을 하던지. 난 솔직히 아버님 엄마님한테도 그렇게 조금씩 뭐 제사도 줄이고 통폐합 하잖아. 조상들도 이제 묶어서 하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냥 다 그 마음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조상님들이 그렇게 하잖아. 인간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편한 쪽으로 효율적인 방면으로 발전한다니까. 근데 내가 동양 문화, 동양 사상, 뭐 동양 철학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거. 시덥지 않은 게 많아. 그 뭐 총기가 보였나 안 보였나 전혀 일상생활에 아무 의미 없는 거. 그 총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총 맞은 다음에 얘기하면 돼. 총 누가 싸가지고 맞은 다음에 아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총 딱 맞고 그러면 된다고. 총기 보인 게 뭐 무슨 상관 있어. 총기 처음 봐. 우리 미국 집에 가면 있잖아. 총들 쭈르륵 있잖아. 아 이제는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저런 데 돌아다니면 아시는 분이 생길 것 같아. 약간 근데 그분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약간 연예인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이번 주 말에는 라이브 방송을 할게요. 라이브 방송. 제가 지방에 내려가게 되는데 지방 내려가가지고 최초의 라이브 방송 테스트 겸 해가지고 라이브로 방송하는 거지. 안 해봤어.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어차피 뭐 서울에서 못 찍으니까 지방 내려가가지고 장비 세팅해가지고. 장비 뭐 아무것도 필요 없더만. 갤럭시 S10이 딱이더만. 갤럭시 S10 그거 리뷰 언제 찍는 거야? 이러다 갤럭시 11 나오겠어. 못 찍을 것 같아. 아 오늘은 진짜 근데 장도 재미없고 오늘은 뭐 좀 보죠 뭐. 자기 이렇게 다 내려갈 때 뭐 어떡하겠어. 레포트나 읽으면서 뭐가 반등할지 보는 거죠. 레포터는 꾸준히 나오잖아. 장이 이렇게 빠지는 거 뭐 어떡해. 근데 진리는 여보 뭐냐면 결국은 반등한다는 거야. 결국은
내일 반등할지 모레 반등할지. 근데 내 느낌 있잖아. 내 느낌은 길어봐야 이번 주도 아니고 이번 주 상방 한 며칠이면 끝날 것 같아. 한 내일 모레면은 반등 나올 것 같아. 그 왜 그러냐면 저번에 한번 대규모 개미 털기 나왔잖아. 그리고 지금 또 신용량도 좀 올라갔잖아. 그게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인 것도 있고 글로벌로 이렇게 휘청하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개별 기업들이 또 돈을 벌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 그리고 결국 뭐 삼성, 신세계나 뭐 이마트나 뭐 음식료주들 뭐 그런 회사들, 좋은 회사 SK나 코오롱 좋은 회사들 있잖아. 결국은 다시 전고점을 넘기게 돼 있어요. 그 전고점을 넘기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야. 세계가 또 성장을 하고 그 기업들도 성장을 하고 현대는 뺄게. 현대는 구멍가게 될 것 같아. 현대는 진짜 눈에 훤히 보여. 현대는 전고점은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특별한 중간에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의선이 형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 왜 그러냐면 의신이 형이 이번에 현대차를 발표하면서 나를 안 불렀더라고. 다른 유튜버, 파워 유튜버 다 부르는데 왜 나를 안 부르는 거야? 아니 우리 유튜버가 5,000명이지만 우리 여기 형들은 다른 구독자들하고 달라. 인당 1당 100. 우리는 곱하기 100을 해야 돼. 그럼 5,000 곱하기 100 하면 몇 명이야? 50만이네. 50만 유튜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나를 안 불렀더라고. 현대 망해라! 망해라! 안 부르지. 누가 나를 부르겠어. 그럼 바빠. 방 구석에서 저, 불알 긁으면서 유튜버 해야 돼서 바빠. 갈 시간 없어. 아, 현대는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먹고, 뭐, 생업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해야지. 전업분들이 이제 골치 아프겠지. 전업인 사람들. 난가? 머리 아파. 아니, 머리 아프면 어떡해.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낮잠. 아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쫓아가면서 같이 팔던지, 돈 없으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사던지. 아니, 전부 세 가지밖에 없잖아. 근데 오늘 이거 쫓아가면서 밸류에이션 나는 낮다고 싸다고 해서 기업이 괜찮다고 해서 샀는데 여기서 까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우 나 대한항공이나 개박살 나네 진짜. 뭐 계속 빠졌어 요새. 뭐 어떻게 해. 기다려야지. 그래도 잘 나가는 거 있잖아. 나이스 댐비 같은 거 있잖아. 나이스 댐비 그때 여기서 팔고 요 착착착 올리는 동안 우리 판 거보다 난 더 샀거든. 거의 두 배 배수로 막 더 샀거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거래량 실리면서 잘 가네. 이런 것들이 또 효자 노릇 해주면 싸진 것들 또 사면 되지 않을까? 자신은 없어. 자신은 없어. 그거지 뭐. 근데 이 가격에 그냥 내릴까? 내릴까? 아니 회사 잘 굴러가는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저는 존버하려고요. 그리고 오늘 저거 샀어. 오늘 안국약품 샀어. 안국약품 날라간다고 하고 내가 가슴 아파했잖아. 안국약품 12,000 초반에서 다시 샀다가 다시 14,000원 넘어서 팔았잖아. 근데 다시 또 13,000 지금 얼마 깼잖아. 지금 이틀 동안 양봉 세게 두 방 맞았더라고. 4.45% 6.29% 맞았잖아. 또 샀지. 오늘 샀어요 이거. 샀어. 뭐 더 빠지면 할 수 없고. 근데 장이 있잖아 여보. 이렇게 그냥 블랙하게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막 위아래로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작살내는 장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한 장이야. 근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닥에서 팔고 위에서 오 가나 보다. 야 이제 글로벌 위기 해소다 이러면서 그거 다 팔고 사고. 사고? 위에서 사고. 사고 났어? 위에서 사고? 내가 나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바닥에서 팔고, 어? 위에서 사고. 맞냐? 머리 아파. 남을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 내 걸 하자. 나는 바닥에서 사고, 더 바닥에서 팔고. 바닥에 사고, 더 바닥에서 또 사고. 요즘 이렇게 바닥에서 사는 게 안 되고, 이제 사면 더 빠지지. 어쨌든, 바닥에 사고 그냥 뻗쳤다가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경험이 없으면 거꾸로 한다니까. 거꾸로 하게 된다. 근데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렇게 하게 돼. 보면 우리 막 주식 강의 보면 막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그림 보면서 하면 되게 쉬운데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 쉽습니다. 사세요? 파세요? 사세요? 파세요? 신내! 근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아?
저기 진짜 쉽잖아. 나 하는 거 보면 되게 쉽게 하지. 되게 쉬운 거 같지. 나 없이 하려고 해봐라. 될 거 같아? 자기 혼자 하면 될 거 같아? 안 될 거 같아? 안 돼. 왜 안 될 거 같아? 모르는. 뭘 몰라? 그 박스권 종목을 움직이는 것 같다. 여기서 사고 박스 하단에서 박스 상단에서 팔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되냐고. 쿠쿠 홈시스를 갖고 예를 들면 이렇게 봐. 박스권이 있잖아.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렇게 하면 쉽잖아. 근데 그게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고. 근데 어떻게 알아. 아니, 야, 방송 접어, 내일부터. 아, 방송 안 해. 야, 내가 이거 너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하고 우리 저 애기들 가르쳐 주려고 이 방송 하는 거야.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어떻게, 아,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현답인데, 역시. 역시 대학 나온 티 나오는데. 그렇지. 만약에 이런 거야.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 여기서, 그냥 그것만 믿고 샀는데, 여기서 샀어. 바닥, 박스 바닥에 샀어. 그리고 여기서 팔았어. 박스 바닥에 딱 샀는데 그 박스를 깨고 내려가. 원래 엄청 빠졌으니까 좀 더 샀어. 또 까고 내려가. 두산중공업을 만약에 그 위에서 그걸 했잖아? 그러면 30만 원이 만 원 되는 거야. 만 원 된다니까. 전재산 몰빵했으면 전재산 다 털리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하고 세계 경기하고 트렌드를 알아야 돼. 세계 트렌드를. 어? 사라지는 비즈니스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 뭐 배 안 타고 다녀 사람들이 뭐 조선이 필요 없어. 비즈니스 사라지는 거 아니야. 회사 없어지겠네. 그럼 뭐 청산해서라도 땅이나 유유자산 그동안 벌어놓은 거라도 주주한테 환원해주면 되지만 우리나라 그거 돼 안 돼? 안 돼. 우리나라 어떻게 돼? 고용 계속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안 하면서 회사 자본 노동자한테 월급 지급하면서 회사 점점 쪼그라지다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없어지는 회사 한둘이 아니야. 중소기업 회사들, 자동차 부품 회사 그런 회사들 사라진 회사들 많아. 너 사람 자르고 폐업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미국 같으면은 사람들 다 내보낼 거 내보내고 남는 거 기계장치 이제 털 거 털고 팔아가지고 자본 총계를 갖다가 주식수로 나눠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당해줘버리지. 배당해주고 청산해버 청산되잖아. 우리나라는 청산이 안 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하여간 청산이 안 돼. 우리나라는 희미정이잖아. 정치권에서 딱 막고 정치권에서 딱 막으면 법원에서 법원 판결은 누구 말대로 법원 판결이야. 힘의 논리로 법원 판결하지 않아요. 무슨 법적인 논리, 법적인 사고 그런 게 어딨어 우리나라에.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는. 그냥 회사 망하든 말든 그렇게 되면 누구 자본이 누구한테 흘러가는 거야. 주주의 자본이 노동자한테 흘러가는 거라고. 근데 그게 정당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 내 돈이 이렇게 그쪽으로 빨린단 말이야. 내가 반대 노동자라도 마찬가지야. 다른 내가 모르는 주주의 돈이 나한테 빨려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우리가 판단해서 사회 시스템을 굴러가야 되잖아. 그런 시스템 구조가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물타는 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 조금 들어가면서 회사를 가치 평가를 하면서 가는 거지. 지금 같은 때는 기본적 분석을 해야죠. 난 탐방이나 다니면서, 오히려 이번 주에 좀 탐방을 잡아놨어요. 탐방이나 다니면서 해야죠. 방송도 좀 쉴까요, 뭐? 아유, 오늘 저 손해가 크신 분들 괜찮아요. 아시잖아요. 각자 대응 잘 하시고요. 저도 대응하러 가야 돼서 그럼 들어가세요. 에이씨!